내규주님아, 고생도 많고 인간 살면서 고력도 많았다. 그동안 내규주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매우 안한번 일없고 힘들게 그냥 먹고 사느냐고 이것저것 소나무 잡는 것 없이 고생을 많이 했지. 네. 근데 내규주야, 올해는 그래도 이민년 해운년 아니시냐? 7월 상달에 문복빌로 왔을 때 내기주가 문서에 변동수도 들어왔고 문서에 이동수도 들어왔대. 그게 뭐냐? 집을 사놓고 내놓으면 산다는 사람도 있고 작자도 있고 내기주 앞으로 문서운이 있어. 지금 시국이 어려워서 부동산이 다 막혔는데 내규주님 보시면 보니까 사주팔자에 문서운도 있고 계약을 하고 그집 내놓으면 산다는 소리도 나온다. 거기다가 지금 내어놓은 집이 여기 근처 아니야. 그러니까 메인이고 서울 한복판에 재개발도 된다는 소리도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집값은 떨어져도 시세로 보면 더 올랐어. 그러니까 내기주가 자꾸만 새 집이 들어오는 수고, 원래는 작년부터 새 집이 들어가고 싶은 수야. 우리 대주가 네, 67이 들어와서 그랬어요. 작년에는 좀 이사를 해볼까. 근데 너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집값 따라가다 보니까 황새가 가랭이 찢어질 것 같아. 내기주가 갖고 있는 집도 비싼 집인데 그 돈을 하려니까 현금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다안돼내 뜻대로 자꾸만 안 막히고 눈치 보고 있어. 지금 보니까 집값을 눈치 보고 있고 지금 시국을 눈치를 보고 있어. 근데 기주야, 55, 67까지 문서는 들어왔어. 들어왔다는 게 뭐겠어? 내기주 받고 싶은 금액 있으면 불러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자선으로다 보니까 노인이 되니까 우리 대주도 안 아픈 데는 없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원으로 다녀야 되고 혈압이 있는지 약도 좀 먹어야 되고 옛날 같지도 않고 기력은 좀 힘이 든데. 그리고 기주님아, 나이가 있어가지고 직장을 어디 자꾸 들어가고는 싶은데 자꾸만 나이가 걸린다. 놀지는 않아. 바로 들어간다는 소리도 안 나와. 한두 달 정도는 쉬었다가 들어가래. 그러고 나야지만 내 기주가 조금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 추석 지나고 나면은 다음 달이 추석이야. 금방이야. 올해는 추석이 빨라. 내 기주야, 추석 지나고 나고 나면은 직장 자리 나온다. 집하고도 가깝고 멀리지도 않아. 근데 버스는 타고 몇 정거장 가는 것만 보여.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서울 시내고 내 기주가 그래도 손끝이 야무지고 어디 가도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 그리고 우리 기주님이 스스로가 복이 있어. 중년에도 내 복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집 잡은 것도 우리 기주님이 노력으로 잡았어. 집값 많이 올랐어. 그래도 기주야, 그래도 집으로 다 투자를 했으니까 내 기주가 떵떵거리고 산다는 소리도 나오고. 에휴, 안식아중으로 시집 와가지고 고생도 너무 많았다. 직설하게 아들도 키워놓고도 있으니까 며느리도 봐야 되고 지금 보니까 손주까지 봐야 되고 몸이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손주 보러 다니는 건데 더 힘들어. 애들도 챙겨줘야 되고 식구도 챙겨줘야 되고 몸은 안 하고 그냥 할 일은 많고 거기다 돈까지 벌어서 용돈까지 줘야 되니까 아휴, 내 기주가 그냥 몸이 열 개라도 할 날이 없고. 애들을 키웠으면 됐지. 더 이상 지네들 냅둬 좀. 어디까지 헤매길라 그러고 어디까지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을 해서 돈을 주려 그래. 주지 마 이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대. 본인 보니까 누가 그렇게 돈을 써, 엄마네 집은 또. 돈 달리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제가 그냥 써요. 알아서 써? 근데 기주님이 원래 돈으로 조금 한번 놀래거나 한번 조자료 흥칼듯이 어디 투자를 했으면 좀 날리든가 해야 돼. 뭐 투자 안 했어? 예, 저는 안 했어요. 다행이네. 그러면은 어디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본인이 눈먼 돈 팔자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투자해도 안 예, 돼. 저는 그냥 제가 힘들어서 그냥 보는 그런 적이죠. 잘했어. 그래도 그집잘 잡아놔서 한양성계 지금 잡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으로 잘 잡고 있었고 기주님이 그 집이 옹골지고 잘 지고 차진 집이다. 그 집으로 그래도 재물도 좀 많이 늘었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텃대감님이 보니까 부자도 되고 장자도 되고 그 집이 이동을 하면서 이 집이 좀 형편이 더좀 나아지고 좀 여유가 생긴대. 근데 문서운이 지금 들어왔어. 56, 7 성주가 들어왔거든. 오늘 오시는 분들 다 성주 들어와서 나이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사를 강서구나 그쪽으로 좀 갈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서구나 양천 그쪽. 올해는 방향으로 보면은 기준님이 65이라 강서구 양청동이요? 네, 양천구. 서남관이잖아요. 올해는 못 가요. 65세 서남관 가면 안 돼요. 올해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기준님한테 문이 열린 쪽으로 보면은요, 본인이 올해 65세잖아. 올해는 북쪽, 동북쪽 문이 열린 쪽은 중앙, 송재동 살면 홍재동 안에, 그리고 북쪽이나 동북쪽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보면은 저쪽이죠. 북쪽, 동북쪽이면은 어린이대공원 쪽, 왕십리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비싸고 안 맞고. 그리고 올해가 아니고 내년으로 가면 또
나이가 바뀌니까 운세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요. 올해는 강속으로 갈수 있는 이사 방향은 아니에요. 글로 가면 기주님이 몸이 아프거나 죽어. 퇴식방이라 그래서 이사 잘못 가면 사람이 죽어.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강속으로는 못 가, 엄마가. 그래서 내년에 가는 건 틀려. 부천 쪽은 어떤 똑같아. 그쪽? 부천도 그쵸? 서남간이야. 그쵸? 강서나 부천이나 그쪽, 그러죠. 김포공항 그 밑에 다 서남간이야. 엄마는 올해 서남간이 막혔어. 표현을 하면은. 엄마는 서남간 못 가. 그리고 만약에 66세에 가면은 서남간은 갈수 있어. 내년에는. 2023년에는 갈수 있어. 구정 지나고 나서. 저는 지금 그게 가장 응, 궁금했고요. 가면 건 내년에 가는 건갈수 있어. 올해는 강서구로 못 가고, 만약에 간다면 내년에 가도 돼. 가는 거는. 그리고 문서를 사고 파는 건 돼. 있어. 엄마 앞으로 우리 들어왔어. 문서 언니. 제가 그쪽으로 안 가려면 안 가는 게 낫거든요. 안 가야죠. 지금 가면 좋을 게 없는데 가면 엄마 죽는데 왜 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갈수 있는, 가려고 마음먹은 데가 그쪽이거든요. 내년에 가, 갈 거면. 지금은 아니래. 지금 가면, 이사 가면, 이사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돌딱 망해. 그리고 집 잘못 살면은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돈이 나가거나 그쵸. 또 목숨하고 왔다 갔다 해. 이 집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터, 옛날에는 터가 제일 중요해. 집 터. 그리고 그집 터가 잘 들어가야지 업가 되고 복가 되고 자손마다 글장 나고 문장 나고 수명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제 나이가 노인이 됐잖아. 엄마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되고 또 건강해야지 애들도 식구대로 식구들 많이 늘었고 손주도 받잖아. 재미도 받고 애들도 건강해야 되고 또 애들도 놀러 오고 더 가까운 데 살아야 되고 또 엄마가 또 이사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뭐겠어. 애들 봐주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애들은 이제 다 컸는데. 손주 뭘 에이. 다 그래도 아니, 손주 해줬잖아. 학교 다니니까 이제 다 컸는데. 그래도 그쪽이, 원래 그쪽에 오래 살았었어요. 근데 애들은 어디 살아 지금? 큰애는 저기, 오류 살고, 작은 애는 다 신길동. 그쪽이면 또 금방 엄마 그쪽으로 앉으니까 애들 또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앉으려 그러는 거잖아 또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오래 보니까 살았는데, 오래 살았으니까 이쪽에 가게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돼갖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 한 10년 전에. 그게 운때야. 그래도 와서 돈 벌었잖아. 먹고 살았고 또 재산도 축적했고 그래도 엄마 운때에 맞아서 고생해서 여태까지 왔잖아. 응? 지금 이 저기 애기 아빠가 지금 새로운 거를 좀 하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대주님이? 예, 그 요즘 저기가 있죠. 그 저기 전기차. 응. 전기차가 많이 생겨서 그 아파트에 그 전기를 이제 공사를. 괜찮죠. 대주님 내년에 관운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업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거 사업 따면은 단위가 커요. 대주님 팔자에. 그래서 좀 그거를 준비 중이고 인허가 받았고 뭐 받으러 다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만 하고 있어요. 내년에 된다거나 내년에 아저씨가 된다 그럼 내년에 되는 수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애가 지금 하는 일이 좀 많이, 지금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빠 그거 될 동안 돼도 그러면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서부터 제가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렌트를 하려면은 사람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픽업. 사람을 옮겨주는 거죠. 픽업해주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게 이달에 되면은 그냥 그거로 하고 하면서 이제 그거는 또 그건 슬슬. 아저씨는 직장을 얻는 수고 직업을 하는 수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일하시는 건 아들 도와주는 건 해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게, 그래서 이제 진아빠한테는 엄마 얘기하지 마. 이달 안에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일이 이제 잘안 되면은 이제 조인이 그게 그치.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이제 복이 있어야 되고, 귀인 복이 있어야 되고, 사업운이 그것도 있어야 하면 돼. 세 명이 사는 거거든요. 동업이야 또, 아휴, 머리 아파. 동업이면 돈 더더군다. 들어가는 동업은 아니에요. 돈은 안 들어가. 다행히. 그래도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동업은 머리 아파. 둘도 아니고 셋이면 더더욱이나. 그러니, 아들 하는 일이 더 빠른 거고, 안정적으로 하는 거는. 되면 좋은 거고. 이건 걱정할 것도 없어. 아저씨 운 때야. 근데 아저씨 운이 내년에 명의를 쓰고 새 직장 들어가는 운세가 있어. 내년 운세가. 2022년이. 23년. 내년 운세가. 올해가 22년이니까. 그러니까 아저씨는 냅둬. 그리고 아저씨 고집 있어서 하지 말란다 그러면 안 한다고 안할 사람도 아니고 아저씨 승떡대로 할 거야. 왜 그거 걱정을 하고 있어? 아저씨는 하지 말라도 해. 아저씨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라도 안 하는 사람 아니야. 고집이 얼마나 센데 아저씨가. 섣달생이야.
자기가 할라 그러면 해야 돼. 못 말려. 저는 이제 장사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장사하기가 싫어요. 이제 제가 힘들지 임마. 사업자 내고 하는 거를 좀안 하고 싶어서. 근데 엄마 팔자가 엄마 가만히 있어 병나. 네. 장사하는 사주 팔자야, 이사 팔자. 엄마 그러면 엄마도 나같이 방울 붙여들어야 돼. 떠들어야 돼.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람 대해야 그래서 되고, 시 보시해야 되고. 응?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업대감님, 복대감님 있는 집이야, 이 집이. 응? 그래서 정씨가 중이 엄마가 업신령, 복신령이 있는 집 아니야. 근데 몸이 지금 안 따라줘서 야, 지금 이거 노인이 됐으니 안 따라주고 네. 힘들죠. 노인이 됐는데, 엄마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장사를 또 해야 되나요? 올해를 보면은 잠깐 쉬는 수예요. 응? 그리고 엄마는 일단은 몸이 될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그 대신 머리를 쓰면 돼. 사람을 써야지. 근데 사람 구하기 또 힘드니까 또 엄마 직성에서 싫으니까 또 해야 사람 되고. 구하기 그러니까 힘들어요. 엄마 직성에서 엄마가 해야 된다고. 직성 때 가면서. 그러니 근데 엄마가 몸이 될 때까지는 해. 하지 말란 소리가 안 나와. 어? 하지 말란 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왜? 엄마가 쉬는 순간 이 집이 또 가세가 기운 거 떠나서 엄마가 병이 생기고 좀 뭔가 일이 터져. 그럴 바에는 일하는 게 나아. 그럼 추석 지나면은 또 제가 가게를 또 잡는다는 얘기는 나와요. 문소원이 있으니까요. 무슨 가게, 지금 무슨 장사했었어, 그동안에? 식당을 식당? 오래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만둔 지가 지금 한 2주 됐어요. 소파 별로 안 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지금 2주 전에 한 거는 제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치면 내가 그랬잖아, 엄마. 문서 내는 거나 문서 잡는다 그랬잖아. 첫 번째 말이. 엄마 새 문서 잡는 운세야. 응? 근데 이제 그 월급은 아니고 그 직원들 밥을 해주는데 돈을 이제 얼마를 주면 제가 이제 거기서 제가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안 내니까 마음은 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를 지금 2주 전에 그만두긴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자꾸 다시 와라. 이제 그런 게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 그게 그래서 그래 내는 그쪽으로 또 가야 되는 건가 아니요, 어쨌든 엄마는 남 밑에서 팔자 못 돼. 엄마가 해. 그리고 올해는 엄마가 하는 운세야, 이제부터. 응? 구멍가게라도 엄마가 해야 돼. 어, 그래야지 싸움도 안 나고, 직성에서도 그렇고,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맛있으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엄마는 사주팔자에 망하지는 않아, 엄마 사주에. 그리고 운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 식당을 한 지가 하루 한 일도 아니고, 어디 가도 엄마는 맛없다는 소리 안 나와. 안 그러면은 들어가나요? 자리, 자리라는 거 뭐겠어, 터. 그것만 잘 잡고 들어가면 손님이야, 단골. 꾸준하게 생길 거고, 돈이야, 엄마 벌어. 그리고 엄마가 논다는 소리 안 나와, 엄마 일해야 돼.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손님 나와서 먹는 게 아니고 배달도 아니고 포장만 할수 포장만. 있는 그 그러니까 요즘은 뭐 방법은 많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송어리 국밥이라든가 저기 뭐 선짓국 이런 거만 지금 할까 지금 생각을만 하고 있어요. 업종, 그 대신 엄마가 하는 업종은 환기시설 잘 되는 데서 해야 돼요. 냄새 안 내야 되고, 잡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1층 터. 근데 1층 터는 잘 잡아야지, 위치. 탕은 이제 제가 자신 있으니까. 그니까. 위치만 잘 잡으면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로 사서 이사를 갈 것이냐. 거주지적, 엄마 사는 집,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영업 터전. 왜냐면 그 터전 들어가면 그래도 5, 6년, 7년은 버텨야 되잖아. 장사를 해서 벌. 그리고 엄마가 앞으로 할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앞으로 길어야 5, 6년이야. 그것도 건강했을 때야. 그렇지 못하면 2, 3년이고. 가게야 2년 계약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부터는 운도 있고 마지막 운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빌고서 잘 공들이고 잘 하면은 열심히 할 만큼 장사나 운 때도 열렸으니까 사업하실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운이야. 남 밑에 있을 팔자 못 돼. 뭘 있던데 또 들어가. 그리고 엄마가 차리는 운세고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왜 이렇게 추측돼서 그래. 우리 작은 아들 몇 살이에요, 작은 아들은? 걔가 토끼띠예요. 걔가 지금 하는 서른여섯? 일이 지금 되게 많은데 벌려만 놓으면 뭐해? 마무리가 안 되고 앞으로도 있으니. 좀 괜찮으려나. 응? 벌 얘기만 있으면 뭐해? 막힌데. 그리고 서른여섯이면 올해 7, 8월달이 안 좋고 금전재물로 다 많이 흐트러지고 올해는 재물로 치는 수예요, 아들이. 걔가 까먹어, 작은 아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이제 올해부터 새는 수야. 응?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 좀 솔직히 별거 있지 않아. 뭐 이것저것 한다고는 해도
들어오는 게왜 윗돌 빼고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있어. 돌려막기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시국 구군이 어렵고 시 운대가 안 좋은데 뭐가 좋겠어? 아들은 내년 토끼가 들어오면 토끼띠잖아요. 내년 37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또 운세가 강해지고 운이 들어와요, 아들이. 37에 성주운도 들어와서 대운도 들어와. 그러면은 사업도 좀 괜찮게 안정을 차. 근데 지금까지는 까먹고 있어야 되고 손해보고 있어야 되고 또 어디서 벌면 또 어디서 나가야 되고 좀 힘들어. 그리고 정리해야 돼, 올해는. 벌려놨으면은 5개지 있으면 3가지로 줄여야 되고 3가지면은 1가지만 해야 돼. 손절. 손해할 거 보내는 거다 손해를 봐야 돼, 아들은.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